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한동 하나원 큐 캐리그2 2023 31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 FC와 전남 드래곤즈의 맞대결 도말씀에 정다운 의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에 임하는 홈팀 경남 FC입니다. 고동민 골키퍼, 수비라인은 박민서, 박재환, 이강희, 우주성, 앞선 위치 박민서, 송웅민, 이광진, 모재현, 최전방에는 글레이선과 원기종 선수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전남입니다. 안준수 골키퍼, 수비라인 김수범, 장성재, 유지하, 아스나윈, 그 위에는 조지훈, 2선에는 지상욱, 박태용, 발디비아, 플라나. 오늘 최전방에는 원톱 하남 선수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선제 실점하는 경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수비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어쨌든 전방에서 자 한 번에 앞쪽으로 아트 정면. 네. 자 마지막 불터치 왼발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원기종이 경기 초반부터 극 초반부터 왼발 슈팅을 한번 가져가 봅니다. 네. 발디비아 올렸습니다. 헤더 오른쪽.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유지하. 자 유지하 선수가 돌려놓는 헤더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발디비아 땅볼로 깔아서 아크 정면 쪽 플라나. 플라나인데요. 자 기회를 들여다 봅니다. 자 플라나 슛 오른쪽. 아 골대. 네. 스치면서 나갔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박태용 한번 접고 아스나위 좁히면서 들어옵니다. 자 원터치 패스 연결 라인. 오 여기서 충돌. 약간의 위험한 동작이 나왔죠. 네. 좀 늦은 상황에서 뭐랄까요 골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늦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뭐 사실 퇴장까지는 아니지만 경고까지는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대로 볼 처리 안준수. 아, 안준수 골키퍼도 J리그에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플라나가 볼을 따내면서 올라가는데요. 오른쪽에 발디비아 세워놓고 오른쪽에서 아스나이 돌아서 들어갑니다. 오래핑. 자 크로스 쳐내면서 방사쪽. 네. 왼발 다시 고동민 각계선으로 나갔습니다. 아스나이 선수의 오버리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크로스에 대한 타이밍도 좋았고 고동민이 한번 쳐내는 처리를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못했고요. 그렇죠. 자 우당탕탕하면서 득점과도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네. 원기종 선수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드리면 제가 원기종 선수가 이제 대학교 때 중계를 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좀 멋있게 득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왼발 골키퍼 다시 막았습니다. 슈퍼 세이브 고동민. 자 오늘 고동민 골키퍼의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발디비아 코너킥. 오 헤더 들어가게 맞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선제골입니다. 스코어 1-0으로 전남이 먼저 앞서갑니다. 자 유재 선수가 코너킥의 형태에 있어서 앞선 장면에서도 잘라 들어가면서의 헤더가 있었는데 네. 유재 선수가 자 헤더 슈팅을 통해서 K리그 데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경기를 치르고 있는 유지하. 예. 지금도 네. 그래서 잘라 들어오면서의 헤더를 탑점을 정확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한 네. 차례 헤더 슛을 시도하면서 조금 0점을 맞춰가던 유지하 선수가 그렇죠. 기어코 오늘 한 골을 앞서는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아 오늘 전남이 원정 경기 준비를 잘해 왔구나 네. 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네 지금도 하남의 움직임. 자, 발디비아 발디비아 슛! 골키퍼 정면. 지금도 순간적으로 볼을 흘려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광진. 자 약속된 세트가 나오죠. 박스 안쪽에서 다음 들어오는 골! 들어갔어! 자! 동점골입니다. 경남 스코 1대 경기에 균형을 맞춥니다. 약속된 세트패스를 통해서 모재현 선수의 기가 막힌 오른발 슈팅이 네.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바로 직전에 모재현 선수를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죠. 곧바로 동점골을 뽑아내고 있는 모재현. 그러니까 한번 움직임을 미리 가져갔었기 때문에 전남은 또 한번 같은 세트패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모재현 선수가 프리로 좀 서 있었기 때문에 패스에 대한 연결을 먼저 포스트를 보고 낮고 빠르게 슈팅에 대한 선택을 잘 가져갔습니다. 시즌
네 번째 골이었습니다. 네, 약속된 세트피스 통해서 유슈팅이 그렇죠. 공격수 다리 사이로 연결되면서 피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지수 골키퍼도 시야적인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올 시즌 양 팀의 상대의 전적은 1승 1패의 동률. 오늘 마지막 맞대결에서 승패가 갈린다면은 좀 우세한 상황에서 올 시즌이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상대 전적에서 플레이에서 밀어주고 원기준 바로 갑니다. 원기준 여러분 슈팅 왼쪽 네.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글레이서 선수가 원기준 선수에게 패스에 대한 선택을 잘 가져갔었습니다. 추가 시간 1분 정도가 남아있는 양팀의 전반전. 뒤에서 박태용 다시 밀어주고 자 플라나 자 플라나 왼발 슈팅 펀칭 플라나 원볼 그러나 공격권 넘어갑니다. 다시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타이밍 왼발 넘어옵니다. 헤더 처리 박재환. 자 원규중의 머리 맞고 그 이후에 아 충돌이 깊었는데요. 곧바로 카드가 나옵니다. 플라나 아 지금은 아스날 선수가 전반전 카드가 있었던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자 또 한번 이러면 상대로, 네. 퇴장이고 3월 경기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예, 예. 그 경기에서도 아스날 선수가 퇴장의 변수 때문에 경남의 5대0 승리가 있었는데 자 지금도 경합 상황에서 주심 판단은 아스날 선수의 발이 높았다라는 주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의 수비 형태도 한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지역방어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너킥 네. 골키퍼 펀칭 안전수가 밀어냈고요. 카스트로 가운데 왼발 찍어서 올렸습니다만 다시 카스트로 돌아서는 자, 움직임 카스트로 자, 카스트로 좋죠 카스트로 들어와 지금은 사실 컵백 형태가 연결만 됐어도 순간적으로 경남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에 세 명의 선수가 볼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 카스트로 선수가 좁은 지역에서의 돌파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이 컵백을 가져갔을 때 순간적으로 세네 명의 선수가 자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패스를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자 이걸 유지아 선수가, 유지아 선수가 네. 걷어냈군요. 조금 더 라인을 높게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를 선수들이 띄어야 자 지금 박스 안쪽에서 원기중이 패스였고요. 한번 각을 만들면서 왼발 슈팅 안준수가 또 한번 막아냈습니다. 아, 하지만 그렇죠. 패스를 받았을 때 네, 서른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안준수가 굉장히 잘 막아냈죠. 발디비아 프리킥 넘어갔고요 들어갔습니까? 아~ 또 유지아! 유지아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아, 네. 또 한 번 유지아 선수가 센터패스를 통해서 자 깜짝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캐리가 데뷔골에 이어서 다시 앞서가는 추가골까지 스코어 2대1. 아, 유지아 선수 오늘 뭐 자 데뷔골과 멀티골 그리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오늘 두 골째입니다. 두 네. 골째. 아 전남이 한 명이 뒤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 세트피스 상황을 완벽히 살려내면서 유재하 선수가 또 하나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확실히 체력적으로 그 휴식기가 엄청난 약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김수범 앞에 유회 있습니다. 유회. 자 온사이드죠. 네, 자 유회. 자 유회. 유회. 자 플라나 들어갔어요. 아 플라나 부시내기가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가 맞았군요. 자 순간적으로 라인 브레이킹을 좀 기가 막히게 가져가는 움직임 자체는 있었습니다. 저희 각도에서는 사실 잘 빠져 들어갔다 봤는데 완벽하게 좀 앞서 있었습니다. 네. 장성진 선수는 주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다시 한번 서현진이고요. 오른발 깔렸습니다. 예! 왼쪽 벗어납니다. 리턴 나온 볼을 사실 슈팅을 할 수 있는 각도 자체는 많진 않았습니다. 자 전남도 마지막 선수 교체 가져가고요. 이용재 선수가 들어가고 플라나 선수가 나옵니다. 네. 자, 이용재 한번 보여주나요? 자, 이용재! 이용재가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용재! 이용재!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이용재! 이용재! 오른발 슛! 들어갔어요! 아하! 이용재 쇠개골입니다. 쇠개골 3대1 전남
정지 선수 컨디션 너무 좋다고 전남 뭐 코칭 스텝 선수들 관계자가 계속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용재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K리그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이용재가 팀의 승점 석점을 선물하는 쐐기 골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뽑습니다. 각도 자체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슈팅들이 사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냥 골대 맞고 들어가거나 우당탕탕 그냥 들어가거든요. 네. A매치 주식기 때 연습게임을 짰을 때 많은 골들을 넣으면서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이용재 선수가 시즌 첫 번째 골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경남의 시즌 초중반 굉장히 잘 됐었던 사실 마무리에 있어서 선수들은 자 계속해서 아쉬움이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도 나가기 직전! 오른발 슛! 골! 오재영! 오재영도 오늘 경기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경남이 한 골을 따라 붙습니다. 오재영도 오늘 버틴 골. 자 이런 3대2.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장면인데 예. 그래도 오재영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전남의 선수들이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아, 네.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오재영 선수 경남도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네. 마지막 오재영 선수의 한 골이 더해지면서 이 골 이후에 곧바로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 최종 스코어 3대2로 오늘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원정 경기에서 전남 드래곤즈가 승점 석점을 챙겨갑니다.